오케이. 준호는 D에 18.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남자나 여자가 무엇을 무엇을 하는 중인지, 그렇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살펴봤죠. 자, 그러면 등장하게 될 단어부터 먼저 만나겠습니다. Watching TV. Watching TV든가요? Watch TV. Watch TV죠. Watch TV. W. WHT. 뭐 TT? H고. HT CH TV. 안녕하세요. Watch TV고요. 그 다음에 저녁 먹다. Have dinner. HAVE DINNER. Okay, dinner. 좋고요. 계속해서. Library 2. 그래서 스펠링? LISTEN. Listen to. 아. 뭐라고요? Listen to. Listen to. 그 다음에? Listen to music. Listen to M. U. C. I. S. I. C. 오케이, 좋고요. Ride. Ride. R. I. D. E. 오케이. 그래서? What? What? W. H. A. T. 오케이. 그래서? Read a book. READABOOK. 오케이, 좋네요. Ride a bike. BIKE. 오케이, 그럼. Where? WHERE.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는 왜 있어야 될까? 어가 있는 게 몇 개 보이는데. 책이랑 오토 자전거를 그 한 번에 두 개를 읽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셀 수 있고 하나를 읽고 하나를 탈 테니까. 근데 여기는 왜 어가 없을까요? 음악은 셀 수가 없어요. 눈치 빠르네요.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atch, 공통점이 있는 애들 표시할 건데요. watch, have, listen, ride, 여기 listen to music 할 때 listen, read, ride. 공통점이 뭔가요? 이름씨를 받쳐주는 거? 전부 다 하다시죠, 하다시. 아? 보다, 가지다, 먹다, 듣다, 타다, 읽다. 맞습니까? 해부는 그냥 가지다 아니에요? 가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있어요. 아, 그래서 it을 안 붙였구나. 전부 다 무슨 시라고? 하다시. 전부 다 하다시고 뭐뭐 하다, watch는 보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바뀐다고 했는데요. 네. 무슨 뜻이? 뭐뭐 하는 중인.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돼서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어떤을 어떻다 해주려면. 오늘 비동사가 쭉 들어있는 표현들이겠죠. 네. 만나보도록. 아이고, 준비를 안 했네. D에 18. 오케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What is he doing? 그렇죠. What is he doing? 예, 여기에 doing에 대해서 설명하면 do가 하다란 뜻이에요. 근데 얘가 ing 붙였으니까 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 됐고요. 비동사랑 합쳐서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He's는 뭐 해주신 말이에요? He is riding a bike. 계속해서 점이를 기다리고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He's listening to music. He's listening to music. 아까도 얘기했듯이 listen이 듣다인데 듣는 중인 했고 어떤 듣는 중인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있으니까 어떻다 듣는 중이다 어떻다가 되고 있죠 듣는 중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What is she doing? 만약에 너는 뭐 하는 중이니는 뭘까요? What are you doing? 그렇지. What are you doing이죠. You는 are랑 같이 쓰죠. 아,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하는 거구나. 아, 이제 알았습니까? What is she doing? 그랬더니 She's watching TV. Watching 스펠링 틘렸었죠? She's watching TV. 오케이. 그래서 문장은 잘했는데 watching 하나 틀렸네요. 아깝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익히막습 해주세요. 와치는.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했어요. 나보다 적게 틀렸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따뜻하네. 선생님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